안녕하세요. 내가 잠 주겠다. 이게 아닌데? 고양이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올라와야지.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돌아온 한세통통입니다. 목소리 너무 큰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제가 지금 좀 많이 부었어요. 오늘은 먹방 할 건데요. 그 우리 방 알겠습니다. 오늘은 먹방 할 건데 제가 오늘 밥을 또 한 끼만 먹었어요. 근손실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밤이고 너무 밤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막 자극적인 거 먹긴 그래서 곤약 샐러드가 편의점에 팔길래 그냥 한번 시켜봤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까 천도복숭아 먹다가 묻은 거거든요. 일단 천도복숭아 먹고 묻었습니다. 오늘은 샐러드에 근손실 나면 안 되니까 핫바 닭가슴살. 오빠 지금까지 한 것 중에 효자는 거 있냐고요? 저 다이어트요. 사실 지금 좀 후회돼요, 다이어트 지금 하는 거. 후회하는 거, 데뷔 초 때 살을 너무 많이 뺀 거. 데뷔 때 살 너무 많이 뺀 게 제일 후회돼요. 그때 좀 적당히 뺐을 걸.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빼가지고 그게 타격이 좀 크더라고요. 풀 먹방이군요. 네, 먹방을 곁들이니라고 써놓긴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양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양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다이어트 쪘도 원하지나 간지됐어. 다이어트 뭐 다이어트 뭐 시나가 다이어트 뭐 시테이마스. 데모 이마와 쪼또 메짜 아부나이지 칸데스카라 사라다오 타베마스 타베테이마스. 다이어트 때문에 이것까지 해봤다 있나요? 다이어트 할 때 이것까지 해봤다? 저 근데 다이어트 진짜 막 저 여러분 다이어트 약간 고수거든요. 전 다이어트 약까지 먹어봤었어요. 여기서 충격고백, 다이어트 약까지 먹어봤는데 절대 먹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다이어트 약 여러분 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왜 다이어트를 먹어봤냐면 어떤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부작용심해서 내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일주일 중요한 촬영이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촬영 잡힌 거라 일주일 뒤에 촬영을 한대요. 근데 살을 안 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저도 약간 유혹에 못 이겨서 다이어트를 먹긴 했는데 저 하루 먹고 바로 다 버렸어요. 그날 밤새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쿵쾅쿵쾅 심장이 너무 많이 돌려서 아 진짜 이거 위험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약 드시지 마세요. 절대, 절대 아시겠죠? 정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세할라 절대 안 됩니다. 여기 계신 형통통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삐삐분들은 절대 다이어트 안 먹는 걸로 약속합시다. 근데 엄청 또 그때가 거의 데뷔 근처 때여가지고 데뷔 막 할 때 그때여가지고 그때는 좀 진짜 강박이 약간 있었어요.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이 진짜 먹지 마세요. 그때 약간 다이어트에 강박이 약간 있었어가지고 저도 먹었다가 부작용 시계요. 그게 진짜 몸에 안 좋고 건강에도 안 좋더라고요. 얻는 게 있으면 그만큼 잃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큰 효과를 내기에는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카페인은 참 잘 오는데? 이제 카페인은 사실은 그렇게 막 잠이 안 오진 않아요. 그냥 그 순간에 약간 절 깨워주는 느낌? 일단 좀 먹고서 일단 좀 먹을게요 여러분. 이따가 복숭아도 먹을 거거든요. 이거 원 플러스 원이어서 샀어요.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아예 안 먹어본 적 진짜 많죠. 물은 먹었죠. 근데 저의 아예 안 먹는 그게 그 기간이 가장 그게 4일? 3일 4일? 3-4일밖에 안 가요. 근데 그것도 진짜 어려웠거든요. 샐러드 근데 안 먹고 뺀 건 진짜 금방 돌아오더라고요. 밥 한 끼 먹으면 막 2kg씩 쪄있던데? There's peach. 역시 저도 피답게 뭔가 오늘은 100%를 내가 준비를 해보고 V앱을 켜야 되긴 했거든요. 근데 봤죠? 아까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시작하고 그 필터를 잘못 깔았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 피구나. 100%를 준비해도 준비할 게 또 생기는 피다. 내가 럼미입니다. 존을 진짜 좋아해요. 오빠 지금 키요? 제 키 물어보신 거예요? 제 키요? 어떻게 그런 말을. 너무 실례 아닙니까? 키를 물어보다뇨. 키요? 제 키요? 나무 있겠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제 키를 물어보시다니. 제 키요? 제 키는 작고 소중한 편입니다. 맞아, 이임도 살짝 안 돼요. 제 키는 작고 아담아, 작고 소중한 편. 제 키는 소중한 편. 이라고 해줄게요. 이미도 조금 안 되는 작고 소중한 편이라고 해주세요. 근데 생각보다 팬분들이 그거 아세요? 저 실제로 보면은 되게 진짜 엄청 아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계속 겪으시네요. 이 말 들어요. 괜찮아요. 약간 어?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그래서 쿠시네요? 이 말 되게 자주 듣는데 성악을 어떻게 언제 어디까지 생각했다는 거야? 저 볼떡으로 한번 게임을 보고 싶다. 볼떡 안 돼요. 아무나 못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커서 놀란. 그쵸? 생각보다 커요, 여러분. 아, 큰 건 아니고. 생각보다. 볼 찔러보는 건데요. 볼 직접 만나면은 찔러도 돼요. 오세지 S죠. 저요? 제가 몰라요. 근데 워낙에 평소에 크게 입어가지고 겨울 옷들은 좀 핏대기 입는 편인데 여름 옷들은 좀 크게 입어요. 다른 멤버들이 키가 커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 뭘 어떻게 먹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팬싸 하면은 진짜 팬싸 하면 다 해도 돼요. 팬싸 하면 볼 막 만지고 막 다 해도 돼요. 대신에 팬싸가 돼 있다면, 팬싸를 한다면 면은 그거 그거예요. 그건데 그 살안찌는 면. 네, 저는 오버핏을 좋아합니다, 여름에는. 근데 보통 여름에는 그냥 편한 옷이라고 하면 보통 오버핏들 많이 입지 않아요? 이게 물론 이렇게 딱 맞는 핏을 입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오버핏 입으신 분들 많이 보더라고요. 오프팬스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저도요. 요즘에 오프팬스 다 해요? 다른 그룹분들? 다른 그룹에 다른 아이돌분들도 다들 요즘에 오프해요? 오프팬스? 오빠 팬싸 꿀팁 알려달라고요? 다 해요. 팬싸 꿀팁 다 까먹었어요. 저 진짜 아는 지 이제 2년 넘어가지고. 하는 걸로 알아요. 카메라도 없어요, 이제. 진짜? 저는 2019년도가 마지막 팬싸였어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진짜 너무 슬프지 않아요? 벌써 2년이나 지났어요. 2년이 뭐야? 3년이나 지났어요. 한국에서 오픈 팬싸가. 세상 조심해. 코로나 무경험자. 맞아요.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도 없대요. 팬분들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팬싸 하면은 다시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시작하는 느낌일 거예요. 아마 19년도가 팬사인하는 마지막이고 21년인가 20년도에 제가 팬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팬미팅이었었어가지고 제 오리지널 팬사는 19년도가 마지막이었어요. 이거야. 배부르네. 온라인 팬싸도 자리 터져서 못하는데 오프라인 어떻게 가나? 그거 뭔 말이지?
저 온라인 팬싸 해요? 아, 영상통화 말씀하시는 건가? 배부르다고 나올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오빠 나 처음 댓글 읽었어요. 이번 연도는 다 썼다. 아 진짜요? 앞으로 자주 읽어드릴게요. 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요 게임 안 해요. 게임 안 해요. 그러면 팬사 처음 한 아이돌은 팬사 처음 온 팬처럼 소나 그럴 수도 있어요. 저 옛날에는 진짜 팬사 잘했는데 제가 거의 팬사 피 음원이 제일 잘했다. 아시죠? 제가 팬사 진짜 제일 잘했어요. 뭘 써달라는 거 다 써주고요. 해달라는 말 다 해주고요. 그리고 사진 포즈 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예. 네. 저는 다 해드려요. 왜냐하면 약간 팬싸는 무슨 느낌이냐면 저한테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추석이나 설날 같은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처음 팬싸했을 때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애기 때 하는 팬싸가 내가 진짜 애기 때 설날이나 추석 같아.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게 내가 뭘 해도 다들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약간 학예회 하는 느낌도 살짝 있었어요. 근데 뭘 해도 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야? 내가 뭘 해도 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들 너무 반응 잘해서 너무 좋아해 주시고 내가 뭐 이렇게 뭘 써도 다들 너무 좋아해 주시고 약간 혜성아 여기 봐 하면서 막 엄마가 사진 찍어주는 것처럼 약간 그런 추억의 향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나 약간 그때 나 지금 약간 설날 같다 되게 추석 같다 이 말을 멤버들한테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약간 유사 돌잔치 같은 느낌. 그러니까 물론 약간 다른 아이돌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저희 팬분들도 그렇고 유독 좀 돌잔치 하는 것처럼 되게 오구오구 되게 잘해주셨어요. 댄스 투 팝 바이 나연 인건가? 뭐지? 팝팝팝 팝팝팝 이건가? 팝팝팝 혜성님이 오빠한테 부둥부둥해서 아 뭐든 괜찮아 생긴다. 아 엄지 접어야 돼요? 팝팝 아 팝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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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저 형 나경인데 나경 안녕 두뇌 운동이라고 이게? 팝팝팝 팝팝팝 댄싱 킹
몇 살까지면 가능하냐고요? 친구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네, 친구는 누구나 될 수 있죠. 피자 or 타코. I love 타코. 아니 피자. 혜성아 친구 먹자. 너 몇 살인데? 너 몇 살인데? 너 몇 살인데? 다 몇 살인데? 나이 오픈하고 얘기하자. 오빠 나 두 살이야 친구야. 두 살짜리가 어떻게 그렇게 댓글 잘 달아. 거짓말 치지 마. 나이를 환갑은 친구 못하죠. 환갑은 이렇게 모셔드려야지. 27살만 얘기하세요. 응애 나 오빠. 27살만 대답하시오. 27살만 친구할 수 있어요. 말 다시 27살만 친구. 나머지는 내가 오빠거나 내가 형이거나 내가 그런 거지. 발견 친구 안 되나? 응, 안 돼. 빠른 72년생이라고요? 안 돼. 안 돼. 96년생들만 친구합니다. 2010년생이라고요? 13살? 2010년생 친구는 아니다. 내가 삼촌이지. 그럼 삼촌이지 내가. 그냥 친구는 못 돼도 그냥 좀 친한 삼촌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27개월도 안 돼. 27개월 안 돼. 27개월 집에 있어야 돼. 안 돼. 친구 될 수 없어. 닭가슴살 말고 그냥 계란을 살 거야. 와이스 your name? My name is 혜성. 근데 맞잖아. 2010년생이면은 나랑 몇 살 차이야? 14살 차이란 말이야. 그럼 삼촌이지. 삼촌이지 내가. 친구의 나이가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그래도 중요하더라 나는. 그냥 나 친구가 많이 없어서. 사실 이렇게 막 친구가 막 몇백 년 이렇게 막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 차라리 형이고 오빠라 그래. 그게 나 마음 편해. 그니까 지금 여기 353명 보시는데 친구면은 나 진짜 인싸야. 몇 살 알까 친구는? 아니 여보세요. 27살 이상만 누나 해준다고요. 응? 27살 이상이신 분만 누나라고 해드릴게요. 지금 딱 봐도 나보다 어리신 분이 누나라고 듣고 싶으신데 그거는 그 어긋나는 거예요. 혜성이 형? 저기요 저보다 어리신 분이 저한테 형이나 누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보다 어린 사람들은 누나라고 안 해요. 그냥 오빠는 안 되겠지. 아무래도 그렇지. 그렇죠. 이름이 28이라고요? 그럼 28 누나라고 하면 되겠다. 28 누나.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샐러드.
나 이름이 누나야. 반말은 안 되네. 반말 하고 싶으면 반말해. 하고 싶으면 이거 남자예요 형이. 형. 아 형. 이름이 형이라고? 그래서 요즘에 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해요. 반존데요? 반존. 아이고 반존이 싫어. 애매한 거 싫어요. 할 거면 진짜 반말 하든지 아니면 존댓말 하든지. 떡국이 2만 번 먹으면 할머니인데? 누나가 아니야. 그때는 할머니라 불러야 되는데? 반말? 아 반말? 오케이 지금도 그럼 반모 갑시다. 반모. 나는 지금 샐러드를 먹고 있어 얘들아. 나 지금 샐러드를 먹고 있고 좀 맵다. 조금 맵고 그리고 이걸 다 먹으면 나는 복숭아를 먹을 예정이야. 복숭아가 아삭달콤 천도복숭아인데 이게 원플러스 원이더라고 편의점에서. 너 맵찔이구나. 난 약간 선택적 맵찔이야. 와라탕 한정 절대 맵지 않아. 반모 야자타임이야. 학기 초에 자기소개하는 것 같아요. 딱복 vs 물복. 저는 나는 물복이 좋아. 왜냐하면 물복이 그 물복이 약. 근데 나는 딱복도 좋은데 근데 너무 딱딱한 건 싫어. 적당한 딱딱함이 좋아. 그래 오늘만 반모 내가 허락해 줄게. 마라탕 몇 단계로 먹어야 해서 뭔가. 나는 마라탕 항상 제일 매운 단계로 먹어. 그래서 마라탕을 먹으면 나는 그 하루는 포기해야 돼. 왜냐하면 아프거든. 뭔지 알지? 느낌 아니까. 존중함. 물복파도 존중함. 베라 탑3 알려달라고? 이거 나 공지를 올려야 될 것 같아. 나는 베스킨라빈스 31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첫 번째 슈팅스타, 두 번째 메리베리 스트로베리, 세 번째가 요거트야. 학기 초 어색한 친구가 급식실에서. 너 태환이 아나? 아, 태환이 아는구나. 아, 태환이랑 같은 학교였나? 태환이랑, 그렇구나. 성국이도 아나? 성국이도 알아? 그렇구나. 나 성국이는 별로 안 친해가지고. 원세형 알지? 원세형 알지? 아, 너 원세형이랑 친구구나. 아, 친구였구나. 이 속마음으로. 무슨 얘기하지? 아, 너 부산 사는구나. 나 부산 가봤어. 나 해운대에 갔어, 해운대. 아, 광안이 산다고? 아. 파인애플 피자, 난 불호야. 미안해. 나는 파인애플 피자,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 영준이 알지? 영준이. 영준이 어제도 만났어. 영준이 아는구나. 나 영준이랑 친하냐고? 영준이, 아니. 힘없는 영준이 시켜주기 대 건장한 태안이요. 난 힘없는 영준이 시켜주는 게 나을 것 같아. 국물 마실까? 민초 좋아하냐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막 내가 시켜 먹지는 않아.
민초호 프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민초에 대해서. 햄소대기 vs 햄대기. 난 차라리 햄이 되겠어. 난 차라리 햄이 되겠어. 어. 차라리 햄이 되고 말테야. 어. 이제 한번 복숭아, 얘들아, 나 복숭아 먹어도 될까? 이거는 천도 복숭아래. 뜨거워 죽겠어. 왜 그런 줄 알아? 천도 복숭아라. 뜨거워. 어우, 뜨거워. 어우, 너무 뜨거워. 아, 천도 복숭아라. 감사합니다. 미안해. 미안해. 부장님이라고요? 복숭아 원래 껍질째 먹는 거 아니야? 이거는 딱복이구만. 아까 먹었던 약간 물복이었는데. 나 알레르기 모르겠어. 닦아서 먹어야 돼? 괜찮아. 어, 휴식 투과했어요, 얘들아. 집에 가고, 어. 그니까, 우리 지금 두 번째 만남이네. 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월요일 날에도 태한 형이랑 했으니까. 월요일날? 그렇구나. 너무 딱딱하다 근데 이거. 너무 딱딱하다 이거. 모모데스. 학창시절 슬퍼달라고요? 학창시절? 학창시절 소리밖에 없는데. 거의 사반데. 학창시절? 썰? 너무 아마드 까마득해서 사실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나 진짜 학교 다닐 때, 근데 나 그때부터 성격이 되게, 나 되게 조용했던 것 같은데. 그냥 맨날. 근데 나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건 있어. 선배님들이 많이 그래도 사랑을 많이 먹고 자랐어. 그건 확실한 거야. 선배님들의 사랑을 많이 먹고 자라는 것 같아. 내가 또 밴드부 했었거든. 얘들아 너 알지? 내가 밴드부 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었어, 얘들아. 모범생은 아니었어. 왜냐하면 나는 공부에 대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공부도 뭔가, 공부는 물론 했지. 음악 공부도 하고 춤 공부도 했는데, 학교에서는 사실 공부는 잘 안 했어. 진짜 미안해. 지금 분명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볼 텐데,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어. 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했어, 어렸을 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수가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공부를 안 했어. 하지만 지금 뭐 꿈이 확고한 친구들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겠지. 그 친구들한테는 최대한 민폐가 안 끼치고 피해가 안 끼치게 되게 조용조용히 학교를 다녔어. 나 음악해요, 나 춤춰요 하고 괜히 까불고 다니다가 다른 친구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조용히 다녔어. 그리고 일단 원대로 돌아올게. 나는 밴드부를 했었어 얘들아. 내가 밴드부에서 나는 근데 드럼을 쳤어 그때. 밴드부 드러머 출신이야, 드러머. 난 드러머를 했었어. 근데 우리 밴드부가 진짜 선배님들도 되게 많았었고, 근데 우리 밴드부가 다른 동아리에 비해서 좀 한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었어. 막 댄스 동아리, 막 R&B 동아리 막 이렇게 있었는데 나는 그냥 밴드부가 너무 가고 싶었어. 그래서 밴드부인데 막 12명밖에 없단 말이야.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드럼이 나랑 위에 형 이렇게 두 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모든 1학년들의 곡을 내가 다 드럼을 쳤지. 근데 뭐 이제 보컬은 진짜 많았거든. 보컬은 진짜 많았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거든. 난 교회 다녔을 때 그때 드럼을 쳤어가지고. 근데 항상 선배님들의 곡도 막 내가 치고 그래가지고 되게 자주 접할 기회가 많았어. 선배님들한테도 막 모르는 거에서 그냥 바로 꼬박꼬박 물어보고 되게 사이가 좋았지. 근데 이제 그게 선배님들한테도 되게 싹싹하고 귀여운 애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맨날 학교 가면은 막 매점 가면 막 사주지 그랬어 선배님들이. 그랬지. 나는 되게 조용히 다녔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내 고민이 풀리는 날은 축제 날이었어. 내 본인 해제의 날은 바로 축제 날이었어. 무대 썰 거고 나는 축제 날이, 그러니까 나 진짜 학교 조용히 다녔다 했잖아. 되게 조용히 나왔어. 막 되게 조용조용 나왔어. 근데 이제 나의 봉인이 해제되는 날은 축제 날이거든. 축제 날 춤도 추고 드럼도 쳤어. 그래서 그날 나는 무대를 두 번이나 섰다 이거지. 그때 영상이 없어. 매점패 있었냐고? 나는 그 옥수수 빵 같은 거, 그걸 대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옥수수 식빵 같은 거였거든. 그거 진짜 좋아했어. 나는 맨날 음악만 들었어, 얘들아. 근데 그 선생님들 맨날 진짜 약간 이러면 약간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이상한 로망 갖지 마. 맨날 음악실에서 음악 듣고 있어. 맨날 음악실에서. 맨날. 점심 먹고 무조건 음악실 가서 음악 듣고. 그냥 음악 틀어놓고. 그때 막 조용필 선생님, 이선희 선생님, 막 이 선생님들의 곡을 들으면서 같이 밴드부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같이 음악 들었지. 지금 생각하면은 참 그때만 누릴 수 있는 여유이지 않았나. 햄서시는 먹고 싶은 거 있어? 햄서 좋아해요. 나 이 음악 소년이라는 말이 많았었거든 진짜. 언제까지 만무하지? 근데 약간 2학년 돼서도 내가 키가 되게 늦게 낀 편이거든? 성장이 되게 늦게 됐었어. 고1 때도 중학생 아니냐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나 키도 되게 작고 막 그래가지고 중학생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그때 옷도 막 크게 입으니까 교복도 진짜 완전 쪼꼬매가지고.
아, 너무 딱딱하다. 근데 아까 안 그랬는데? 얘가 조금 물렁하네. 달긴 달아요. 진짜 달긴 달아요. 근데 요즘에 그냥 가끔 그 노래 들으면 되게 학교 생활 많이 나더라고요. 그 FX 선배님 노래인데 굿바이 썸머. 그 노래 들으면 되게 학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 들어봐. 없던 학교 시절 로맨스도 만들어준다는 그 전설의 노래. 없던 고등학교의 로맨스를 만들어준다는 애플 선배님의 굿바이 썸머를. 진짜 이 노래는 없던 고등학교의 추억도 미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마법의 노래야. 난 이런 노래를 너무 하고 싶어. 여름이었다. 나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여름이었어. 진짜 나 학교 다닐 때 그런 로맨스도 하나도 없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로맨스가 그냥 혼자 생겨나. 와 요금은 오케이요. 나 울어. 너무 유지하네요. 혼자 굿바이 써먹는 여자들. 너도 밴드부였어요? 뭐 했어요? 어떤 거 했어요? 어떤 거 했어요? 피아노 치셨나? 아니면은 노래 하셨어요? 야구가 잘한다고요? 잘 자요. 굿바이 썸머 들으면서 자요. 피아노? 피아노가 또 진짜 많이 지원하는 과목 중에 하나잖아. 과목이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밴드부 친구들이랑 친한 학생 1위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 밴드부가 항상 점심시간마다 연습을 했거든요. 축제 좀 얼마 안 남고 이러면은 점심시간마다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나도 합주하는 거 되게 그리워요. 근데 점심시간마다 밥을 진짜 빨리 먹고 12시 10분에 점심시간이면 12시 40분까지 그 밴드부 음악실에 모여서 1시까지, 그러니까 20분밖에 연습을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20분이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단 말이에요. 막 악기 다 하는 친구들은 다 조율도 다 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냥 그 뭐라고 맨날 모였어요. 진짜 그게 뭐라고 다 그냥 모여서 하고 얘기하고. 너무 소시적 노래라고. 아, 그래도 이 노래 들으면은 없던 추억도 생긴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안 해줬어요. 원래 밴드부가 먼저 먹고 이런 게 있었는데 딱 저학년 때 사라졌대요. 그게 재학년 때. 그때 최합주곡은 뭐였냐고요? 그때 싸이 선배님의 청개구리란 노래 알아요? 청개구리란 노래랑 그리고 유나 선배님의 원샷 그 노래도 있고. 원샷 하방에 널 끌어당길래 뭐 이런 노래였는데, 그거랑 빅뱅 선배님의 럽송도 했었고,
아이유 선배 노래했다. 1, 2, 3, 4 그 뭐지? 어 진짜 너무 옛날인데? 아이유 선배님 노래 있는데? 그게 아 그 노래 있는데? 아이유 선배님 노래 중에 락밴드 노래 있지 않아요? 락 노래? 있잖아 맞아 있잖아도 제가 드럼 쳤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그때 약간 CN블루 선배님 노래도 막 하고 예 네. 진짜 너무 추억인데? 근데 약간 국룰이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중학교 아이유 선배님의 있잖아 저 CN블루 선배님의 웨토리아랑 러브도 썼고 근데 지금은 말 지금은 데이식스 분들 노래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진짜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 진짜 많이 할 것 같아요 지금 나 고등학생 왜 아니야? 나 왜 지금 밴드부 아니야? 진짜 지금은 내가 봤을 때 데이식스 선배님 노래 진짜 많이 커버할 것 같아요 동아리들이 어 오늘 K-POP 추억팔이 가보자고? 아, 내 앞에서 추억팔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여러분 저 현직입니다 저 현직이라고요 뭐가 있었을까? 난 뭐가 있었지? 근데 너무 옛날인가? 제 중학교 시절로 올라가면은 중학교 시절 올라가면 이제 2PM 선배님 2AM 선배님, 2PM 선배님 그리고 아, 그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갑자기 또 말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 그 아, 그 제가 진짜 저랬던 선배님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A스타일이라는 선배님 아세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 제가 좋아했어요 오, 그리고 1, 2, 3, 4, 5에 가만두지 못해라 전화가 와가지고 비스는 엠블레 선배님보다는 더 전이긴 해요 아, 저 전화를 안 해 감사합니다 맞아요 거기 이만별씨가 제가 진짜 좋아했어요 다이너마이트 근데 제가 진짜 좋아했고요 또 누가 있을까 누가 있지? 아 근데 또 막상 얘기를 하니까 또 어렵다 판타스틱 베이비 근데 저 고등학교 때는 그 고등학교 때 당시에 어 선배님들 지금 저 고등학교 때는 블락비 선배님 저는 블락비 선배님 진짜 좋아했어요 그 아 운동회 때 추억이 있는데 맨날 그 운동회 때 체육대회라 그러죠 막 반티 이렇게 입고 반티 입고 그 노래를 신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블락비 선배님 전곡을 신청했어요 그때가 블락비 선배님 그때거든요 난리나랑 그래서 막
막 했어 안 했어 뭐 했어 안 했어 뭐 이 노래도 막 내가 이렇게 신청해 놓고 아 기억이 안 나냐 노래가 나 진짜 좋아했는데 안녕하세요 저 블락비 선배님들 노래를 진짜 많이 신청했어요 막 워너비 막 이런 노래 있거든요 워너비비 막 이런 노래도 있고 진짜 신청 많이 했어요 아 그렇게 전 블락비 선배님 최애곡 뭐냐면요 무비스 오버예요 저는 무비스 오버 무비스 오버 사랑은 끝났어요 이건데 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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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크로율 100% 좋아요. 그리고 액션도 좋아했고요. 옛날에 그 테일 선배님이 피처링한 노래 있거든요. 그 조피디 선배님의 노래 패밀리맨이었나? 패밀리맨이란 노래도 진짜 좋아했었어요. 진짜가 나타났죠. 진짜가 나타났죠. 아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나이스데이도 저 좋아요. 여러분 패밀리맨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그때 텔 선배님의 보이스가 진짜 최고였어요. 저는 근데 진짜 INFP로서 한 그룹을 좋아하면 저 노래 좋아했거든요. 빛이 되어줘도 너무 좋아하고. 이거 아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 노래? 제 어렸을 때 얘 추억은 블락비 선배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잭팟도 잭팟 사실 음악 잭팟은 제가 뮤직비디오를 학교에서 처음 봤어요. 너너디 당연히 알죠. 너너디의 그 아 음이 뭐였더라? 한번 적어야겠다. 그대는 매도 아픈 습관도 가끔 나를 늦게 만들었던 그 못된 말투도 지나간 실수도 이젠 이해할 수 있는데 넌 어디에. 이 노래였다. 맞아 이 노래였어. 왜 널 나에게 맞추려고 했었는지 너를. 이 노래 좋아했어요. 이 노래도 진짜 좋아했습니다. 너너디에 저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거랑 사람이 이렇게 매력 있으면서 참 똑같았어요. 이 노래였나? 그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요. 싱크로율 100%가 어떤 의미였지? 싱크로율 100%가? 의미 뭐였지? 싱크로율 100%가? 진짜 좋은 노래 많았는데. 아 그건 보기 드문 여자였다. 아까 노래 부른 건. 아 근데 그 노래도 좋아했는데 저 그 2집 앨범이거든요. 그대로 멈춰라의 그 뉴 키즈 온 더 블락의 나만 이런 거야 알아요 여러분? 나만 이런 거야? 나만 이런 거야?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나만 이런 거야 알아요 여러분? 나만 이런 거야? 알죠? 그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좋아했어요. 아 밑에 들어봤죠. 저 스트롱도 되게 좋아했어요. 피오 선배님 밑에 스트롱이랑 그리고 옛날에 원래 피오 선배님 그 원래 피오가 아니라 원래 허스키였던 거 아시죠? 그때부터 제일 잘 알았습니다. 스트롱이랑 노래 좋아했어요.
아시나요? 스트롱. 저는 인피니트 선배님이랑 하이라이트 선배님 좋아했다고요? 나이가 좀 그래도 저랑 동년배겠네요, 그러면. 그대로 멈춰라 얘기하면 처음 왔다고요? 저는 배너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맞아, 저 때는, 저 중딩 때는 샤인 선배님. 저 샤인 선배님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저 쪼쪼 되게 좋아했어요, 쪼쪼. 그도 진짜 좋아했어요. 노래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되게 많았는데? 찐따 선배님 쓰면 좋아야죠. 아, 선배님들 말 다 했죠. 다 했죠. 와, 멘탈 브레이크 걸 알아요? 멘탈 브레이크. 그거 좀 안, 너무 높아. 노래 몰라도 너무 높아요, 못 불러요. 복숭아 좀 나눠줘요. 다 먹었는데요. 그냥 다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멘탈 브레이커는 그 박경 선배님이 어깨 추는 게 진짜 재밌죠. 네. 이거 제가 먹을 건데요. 오랜만이에요. 자주 드시, 이거 복숭아입니다. 배너 롤링이라고 여름 청량 섹시 노래 좋음. 천도 복숭아입니다. 공통점이 생기 좋다고요? 저는 블랙팬 진짜 좋아했습니다. 내 동년배들 다 배너 좋아한다. 몇 살이신데요? 동년배가 몇 살부터 몇 살이신데 몇 살 동년배인데요? 그리고 지금 GS20으로 달려가세요. 복숭아 1플러스 원합니다. 또 거짓말 친다. 아니, 저랑 나이가 똑같으면 제가 친구를 하겠는데, 저보다 어리시거나 나이가 많으시면 동갑은, 친구는 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말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왜 다 먹다 말았냐고. 너무 이가 아파서요. 좀 더 블랙 바스타지요? 아시네, 그거 아시네. 다시 시작된 친구, 오케이. 측동쟁 이제 그만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해동쟁 여기서 맞출게요. 이제 배부르고, 이제 슬슬 잠이 쏟아지네요. 여러분들, 이번 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해소통통도 건강한 모습을 만납시다. 다음 주에도 먹방을 할까 생각 중인데, 항상 이 시간에 너무 늦게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배고픔을 제가 또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게 아닐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도 막 먹고 자면 안 되는데, 그게 저 때문에 먹고 자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따 불찰도 올릴게요. 갈게요, 여러분. 나 간다니깐요? 저 간다니깐요, 여러분. 저 진짜 가요? 저 진짜 갑니다, 여러분. 진짜 갑니다. 이거 진짜 다 보내네? 안녕하세요. 다음 주도 봐요, 여러분. 안녕.